아, 여기 미국 변호사이신 김진정 변호사님께서 한국식품 미국 통관 전략 및 식품안전현대화법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했으면은 여기 우리 저희 식품 샘플도 많이 좀 드리고 이렇게 좀 드셔가면서 더 편하게 드실 텐데 지금 뭐 되게 저희가 2시간 예정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지 않은 시간에 많이 좀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김진정 변호사님이 아주 저기 재미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많이 기대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진정 변호사입니다. 우리 저 영사님 화면 보이죠? 화면 네. 보이나요? 예. 네, 지난번에 한참 화면을 안 보여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아까 우리 한만우 지사장님이 그저 기능성 식품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서플리먼트는 미국은 굉장히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자유롭다 그럴까요? 룰은 굉장히 자유로운데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제재를 지키는 것들이 한번 걸리면 이제 골치 아픈 그런 케이스들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 잘 해주셨고요. 그 부분은 아마 ATS 다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때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미국 식품 통관 전략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번에 그 ATS 이 행사를 좀 부탁하면서 한국 수출 기업에다가 좀 포커스를 좀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식품을 만들었지만, 이 통관이 되지 않아가지고, 미국으로 식품 수출을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봤는데, 이제 그러한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뭔가 좀 팁을 드릴 게 없을까 하고 이렇게 준비를 제가 해봤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이고, 저희가 주로 무역법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인데요. 또 미국 관세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피즈마, PCQI나 FSPP 리드 인스트럭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식품 수입 절차, 그리고 통관 보류, 라벨링, 그리고 식품안전현대화법 약간 업데이트, 그리고 통관 준비를 우리 식품 수출회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7가지 개명이라고 제가 붙여봤는데,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 식품 수입 절차인데요. 식품 수출은 사실은, 한국에서 선박에 식품을 이렇게 선적하기 24시간 이전에 요 화면에 보이는 요 수류를 우리가 제출하면서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이 법안이 생길 때 정말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이게 미국이니까 가능한 법이죠. 왜냐하면은 이그 화물을 실기도 전에 이 리스트를 세관에다가 보내야 된다는 거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게 됐습니다. 아무튼 anyway, 요거를 이제 보내면서 식품 수출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선박이 도착 5일 전에 prior notice라고 부르는 식품 정보를 FDA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수류들이 있는데요. 뭐 선화 종권, 뭐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이런 수류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통관사를 드리면 이 통관사가 이제 그 미국 세관에다가 보고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통관이 시작되는데요. 특별한 경우, 즉 FDA 이외에 뭐 USDA나 나중에 우리 앤드류 박 관제사님께서 설명하시겠지만, 그렇게 해당되는, 승인을 요하는 것 빼놓고는 일반적인 식품은 다 세관 통관, 그리고 FDA 릴리즈를 받으면, 아, 통관 수속이 끝났구나. 라고 이제 바로 판매를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통관사가 수입회사를 대신해서 미 세관에 서류를 보내드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단어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여기 보면, 엔트리 파일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통관사분인데요. 우리 수출회사를 이제 수출하면, 수출회사가 식품 수출하면 수입회사를 대신해서 이 정보들을 한마디로 우리 이제 저 미국 관세청에다가 보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US 커스텀과 FDA 보고를 하면. 그럼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미국 정부기관이 빅데이터를 이렇게 여기 큰 컴퓨터가 보이는데 이걸 쫙 이렇게 돌려가지고, 야, 어느 식품이 저 어떤 뭐 철도 뭐 예를 들면 청호식품이 이게 좀 위험할까?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FDA에서 식품의 검사를 그 2%도 못한다 그래요. 실제로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제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수입식품의 위험도를 측정해서 통관 승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기서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관 통관이 되고 난 다음에 세관 통관은 아주 쉬워요. 그냥 식품이라 세관 통관은 금방 배가 도착하기 전에 세관 통관이 되니까 그 이후에 이 FDA로부터 어떻게 릴리즈 되는 과정을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관 통관이 되면 수입자는
이제 식품 그 수입하는 그 식품을 일단 수입사의 창고로 갑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내가 수입한 식품을 자기 창고에다가 보관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FDA에서 검사하는 걸 기다려요. 이제 물론 내가 지금 창고에서 물건을 갖고 있지만 함부로 못 판다는 거죠. 그래서 FDA가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현미경으로 본다 그랬는데 뭐 문제가 없으면 그냥 릴리즈 시키고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잡겠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잡힌다 그러는데 문제가 없으면 이제 영어로 may proceed without FDA examination이라 그래서 이 통관 화면에 떠요. 뜨면은 그냥 이제 이거는 누구나 다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ITEC이라는 그런 FDA 웹사이트 들어가서 통과 번호를 치면은 내 식품이 통관됐구나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뭐 이상 없다 그러면 이제 물건을 파시면 되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 제가 다시 이걸 한국말로 좀 정리해 봤는데 들어와서 세관을 통과하고 나서 문제가 없으면 이제 바로 통과가 됐죠. 화물 인도되는데 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FDA 검사를 한다. 자, 그다음에 자동으로 응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요런 이제 요런 노티스를 받는데 요거를 받으면 좀 골치 아픕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하는 이 노티스 섹션인데 이게 법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화물을 통관을 하고 나서 내가 이거를 이 5일 안에 내가 이걸 계속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 정부에서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 홀드 노티스를 주고 나서 그다음에 요거는 잠깐 보류하겠다는 거잖아요. FDA 검사하겠다는 겁니다. 요 노티스를 받으면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요걸 받고 나서 그냥 릴리즈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 다음 노티스, 노티스 넘버 2인데요. 요걸 받으면 이게 이 제품이 이제 잡혔네. FDA 잡혀서 여기 보면 3월 21일 뭐 2019년도까지 검사를 해서 제출하세요라는 겁니다. Detention without examination. 자, 아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제품은 무조건, 이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은 무조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import alert라 그래서 수입 경보라 그러는데 어떤 회사의 식품들은 세관 통관 후에 무조건 통관에 보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수입 경보, import alert라 그럽니다. 이는 FDA에서 규정한 수입 식품 중에서 안전성이 좀 의심이 있거나 아니면 식품 안전성이 확인이 필요하다 그럴 때 FDA에서 이제 모든 소비자들이 다 공개적으로 볼수 있도록 말하자면 이제 뭐 우리나라 말로는 블랙리스트인데 여기서는 이걸 레드리스트라 그러죠. 레드리스트에다가 회사 이름 제품들을 올립니다. 여기 이제 찍힌 소위 말해 찍혔다는 거죠. 찍힌 제품들은 무조건 이렇게 무조건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통관이 보류가 되면서 검사를 해가지고 통관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불편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안 찍혀야 되는데 이게 찍히게 되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수입 경보에 안 올라오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수출 회사 입장에서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FDA가 어떤 법적인 근거로 무조건 이렇게 통관되는 이런 식품들을 이렇게 다 잡느냐.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301조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Adulterated라는 이 말을 좀 우리 식품 회사들도 좀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용어 정도를 알아주면 좋습니다. Adulteration이라는 이 단어는 한국말로 뭐 불량식품, 유해식품 뭐 이렇게 번역을 할수 있는데 한마디로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이 Adulterated 식품이나 미스브랜드 즉 허위 광고를 하는 식품들은 FDA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법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 이법 조문이 이게 골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음식은 Food shall be deemed to be adulterated. 자, 이게 영어로 우리가 deemed라는 얘기는 간주한다, 뭐 이게 그럴 것이다라는 뜻인데, 이 모든 음식은 한마디로 뭐 불량식품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FDA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이게 굉장히 좀 무리한 내용이다, 그죠? 그리고 요 403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03조는 모든 음식 그 표지에 붙어 있는 것은 다 이거는 위험하다. 예를 들면 뭐 미스브랜디드 즉 허위 광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FDA에서 조금만 의심이 가면 잡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입국할 때그 이미그레이션 직원이 우리가 뭐딱 외모만 보고 잡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케이스죠. 이렇게 억류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형사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과 좀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죠.
따라서 FDA는 확실한 증거 없이 FDA가 수입 식품에 대해서 통관 보류를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수입자가 FDA가 아니라 수입자가 이 안전성을 거꾸로 증명을 해가지고, 아, 문제 없다. FDA, 문제, 이거 뭐 풀어주시오. 라고 FDA를 거꾸로 이해를 시켜야 한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FDA에서 이건 이제 이런 통관을 거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유해식품, 불량식품이죠. 허위 광고. 그 다음에 뭐 생산자 서류가 없다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통계를 보면, 2019년도 통계인데요. 이 통계를 보면, 놀랍게도 48%가 이 소위 말하는 이제 허위 기재라는 뜻입니다. 즉 라벨링이라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좀 뭐 비위생적이라든지 아니면 농약 잔류물이 있다든지, 한마디로 뭐 음식이 더럽다든지, 좀 뭐 이렇게 비위생적인 설비에서 만드는 그런 음식들 41%입니다. 이 두 가지가 메인이죠. 근데 거의 절반 정도가 라벨이 잘못됐기 때문에 잡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 번째로 그 라벨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2019년도에 한국 우리 농수산품이 거절된 이유들입니다. 뭐 많이 있습니다. 뭐 다이콘, 뭐 진생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라벨링 에러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거다 라벨링 에러입니다. 이런 제품들이 전부 다뭐 서류가 없거나 아니면 뭐 지저분하게 만들어졌거나 이런, 아니면 실제로 균이 나왔거나 이런 것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다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라벨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라벨을 검토를 하기 전에 어덜트레이션의 이슈들은 뭐 아까 얘기했다 농약 잔류분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라벨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미스브랜딩이라는 얘기죠. 이 미스브랜딩이 되어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하나하나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벨링을 우리가 설명할 때 일단 라벨과 라벨링의 뜻이 뭔지를 조금 보는 게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라벨링에 대한 유의사항을 제가 좀 보겠는데요. 자, 이 라벨은 우리가 영어로 레이블이라 그러는데, 자, 라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글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 우리가 저 포장이 나와 있는 이런 표시된 내용이죠. 근데 라벨링은 이 표시뿐만 아니라 이 제품 공장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포스트, 뭐 여러 가지 배너, 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품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회사의 웹사이트에, 아, 이게 뭐 만병통치약이다, 뭐에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FDA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라벨, 요 표장지뿐만 아니라 라벨링도 본다는 겁니다.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식품 회사의 웹사이트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벨링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미스브랜딩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미스브랜딩이란 말이 아까 제가 나왔죠. Adulteration, 미스브랜딩이란 이두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히는 이유는 미스브랜딩 아니면 Adulteration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미스브랜딩에 대한 얘기가 지금 이제 제가 좀더 디테일하게 해봅니다. 이 미스브랜딩이 되면 수입 거절이 되고 수입 경보에 올라가서 무조건 잡히는 거죠, 무조건. 그리고 워닝 레터 받고 프로덕트 리콜하고, 이거 뭐 끔찍한 얘기죠, 끔찍한 얘기죠. 자, 아무튼 이 라벨링은 미스브랜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뭐 거짓말 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실 식품 좀 약간 거짓말 뻥을 좀 쳐야 또 이게 잘 팔리니까 그런 건데, 아, 근데 이런 소송들은 뭐 하루에 거의 그 이틀에 하나씩 클래스 액션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미스브랜딩에 대해서 미국 내부에서 소송이 큰 회사들 상대로. 자, 이첫 번째 이저 미스브랜딩인데 1번인데요. 이게 여러분 좀 웃을 겁니다. 영어로 쓴거 당연한 얘기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뭐 세미나라고 하느냐 얘기하는데, 영문으로 포장재 표기할 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뭐 실제 뭐 신토부리 배 도라지 주업 뭐 한국말 영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한국 마켓에 가보시면, H마트, 한남체인, 뭐 시온마켓 가보시면 진짜 영어는 거의 없고 한글로만 되어 있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 다 통관 다 됐는데 뭐 어떻게 된 거냐? 실제로는 너무나 많은 수입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FDA에서 랜덤 샘플링이 걸리지 않죠. 뭐 운이 좋아서 이게 진열이 되어 있는 거지, 이게 뭐다 제대로 됐다 그 뜻은 아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Statement of Identity인데요. 한마디로 제품 품목명입니다. 자, 요게 조금 좀 혼돈할 수 있는데,
이거는 말이죠. 이 제품 이름은 Statement of Identity라 그래서 이 제품이 다른 제품과 구별되는 그런 이름을 얘기합니다. 즉 브랜드 네임이 아니에요. 절대 브랜드 네임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식품의 품목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 김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제품이 드라이 시위드가 있고 예를 들면 로스트 시위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이 제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아이덴티티, 너는 뭐냐? 도대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많이 우리가 문제되는 게 이 순중량폭인데요. net weight입니다. gross weight가 아닙니다. net weight, net weight를 속여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 회사 중에서도 그 참치 케이스가 유명하죠. 뭐 수천만 불 케이스가 됐었죠. 배상 문제를.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 순중량 표시하는, 순중량을 표기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재편 전면부 하단, 그리고 미트볶과 동일하게, 미트볶과 미국 도랑형을 함께 표시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요 그림을 보면 요 밑부분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네트웨이트입니다. 이 네트웨이트를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똑같이. 자, 그래서 뭐 이걸 얘기할 때, 예를 들면 뭐 고체 제품에 340g이다. 얘기하면 뭐, 예를 들면은 온스도 표시해준다는 얘기. 액체 제품은 4.2다. 그랬을 때 125ml도 함께 표기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중량이 네트웨이트가 제품 전면에 안 나와 있으면 곤란합니다. 앞면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중량이 제품 전면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네 번째는 영양 성분표인데요. 일반적으로 제품 포장지 뒷면에 있죠. 뒷면에 제품과 관련된 영양 표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인포메이션 패널이라고 합니다. 인포메이션 패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양 성분표인데요. 이 영양 성분표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 요거. 요게 개정된 양식입니다. 요 개정된 양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법이 아직도 천만 불 이하 기업들은 이 옛날 방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연간 매출이 천만 불이 넘는 회사는 이미 2020년 1월부터 시행이 됐고 연간 매출액이 천만 불 미만인 기업들도 내년부터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요 개정된 양식으로만 영양 성분표를 표기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요거 뭐 디자인을 넣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요 양식을 그대로 써야 된다는 것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면 뭐 조금 개정폼에는 보면 설빙 사이즈 칼로리를 좀 뭐 표기를 칼로리 표기가 약간 더 굵게 표기하고 좀 약간 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에디드 슈가 따로 나오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또한 뭐 비타민 같은 거, 비타민 미네랄 성분 같은 경우에도 비타민 D, 칼슘, 아이언 이런 미국 전반적으로 이게 영양이라는 컨셉이 바뀌었다는 거죠. 자, 만일에 이제 제품에 이런 뭐 영어가 이렇게 영어 외 외국어 있을 때는 듀얼로다가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요거는 영어와 스페인어가 병기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영양 성분표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이 원재료명인데 원재료명은 당연히 뭐 영어로 해야 되겠지만 이제 같이 국문과 영문 표기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 중요한 게 알레르긴 표시인데요.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 알레르긴의 유발 물질, 왜냐하면 알레르긴 뭐 이거 먹고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알레르긴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 보면 뭐 여러분도 다 아실 수도 있는데 여덟 가지의 알레르긴 있죠. 우유, 계란, 생선, 갑각류, 뭐 견과류, 그리고 밀, 땅콩, 대두 이런 성분들은 반드시 원재료명, 요 인그리디언트 있는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contents with ingredient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요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요거 때문에 정말 많이 잡힙니다. 그리고 워닝 레터의 상당한 부분이 요 지금 이 알레르긴 표시 안 된 것 때문에 나와있습니다. 자, 넘버 세븐, 일곱 번째는 이 미국인들이 이제 최근에 바뀐 건데요. 습식 경량을 반영해서 일회 권장량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제가 하나 더 드리면 알레르긴 표기 밑에 제조사 나온 얘기가 하나 있죠. 제조사 이름 이런 것도 표시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설빙 사이즈도 최근 통관하면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컨셉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인삼 얘기를 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인삼에 뭐 약간 제품이 나왔을 때 자 하루에 먹는 양을 얼마로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죠.
일회 권장량 섭취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이 저 아이스크림이 이 1파인트가 4명이 먹도록 그렇게 영양표를 했는데 지금은 3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바뀐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권장량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제가 이렇게 8가지 제가 일단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주의할 내용이 이제 아까 우리 하만우 지사님이 잘 설명을, 개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식품 안전법 현대화법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거는 완전히 뭐 예방입니다. 예방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미국이 1890년도에 Meat Inspection Act라 그래서 이 식품 안전법을 만들었는데 거의 100년이 넘도록 많은 법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제일 최근에 지금 생긴 법들이 이 소위 말하는 이제 FSMA인데 이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가 이 7가지의 이런 세부 그 룰이 있죠. 이 룰을 이제 FDA에서 만들었죠. 만들고 생산자들은 이 Prevent Control for Human Food라는 요 규정이 적용되고 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요거는 수입자들이 지켜야 되는 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FDA 역할은 생산자를, 즉 문제가 생기면 생산자를 처벌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야, 식품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만들어. 그리고 계획을 짜. 그리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수입 관리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면, 자, 결론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산자도 이런 푸드 세이프티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없으면 이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입자는 뭐냐? 푸드 세이프티 플랜이나 해삽 같은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컨셉이고, 수입자 포션이 지금 중요한데요. 우리는 지금 현재 수입자들이랑 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그 FDA가 수입 식품을 관리한 정책을 보면 식품 안전법 현대화를 시작하기 전에는 FDA 수입 식품의 관리 정책은 이렇습니다. 수입 식품을 찾아가지고 폐기하는 거예요. 근데 수입 품질이 너무 많아서 예를 들면 미국 수산물이 한 80%, 첨가물 40%가 수입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FDA에서 수입 검사를 하는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식품 검사를 못하기 때문에 식품을 찾아내는 게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점을 찾아내는 게.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모든 얘기들을 수입자들에게는 맡겨보자 해서 수입자들에게 FDA를 대신해서 야, 네가 좀 검사해봐. 네가 사는 그 공장에다가 정말 그 사람들이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 검사를 해보라 라고 해서 그럼 네가 뭐 회사들이 푸드 세이프티 플랜도 검사해보고 해삽도 좀 검사해보고 그렇게 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모든 그 볼던을 인포를, 즉 미국 수입 식품 사역에다가 전담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수입 회사들은 수출 회사들이, 한국 식품 회사들이 이 푸드 세이프티 플랜이나 이 다큐멘트가 없는 회사랑 더 이상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식품 회사들이 이 다큐멘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 다큐멘트의 종류들을 좀 설명을 제가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게 뭐 굉장히 좀 빨리 지나갔는데,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좀 식품 수출회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게 팁을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자, 좀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제목을 한국 식품회사들이 알아야 할 미국 통관 7계명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서류를 일치시켜라. 이게 무슨 말인가? 보겠습니다. 인보이스에 적절한 정보를 기록하라. 여기 좀 현실적인 얘기죠. 그리고 라벨 및 라벨링을 사전 검토하라. 왜냐하면은 이게 라벨이 다 본인들은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룰에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라,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유해 식품 방지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좀 인그리디언트에 차라리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를요 인그리디언트 안에 넣지 마세요. 왜 넣는지 모르겠어. 핸들도 안 되면서 아예 성인을 받든지 아니면 넣지를 말든지 버젓이 이 저 성인도 안 된 그 인그리디언트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푸드 세이프티 플랜을 구비하라,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 6번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조금 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모든 서류를 일치시켜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출을 할 때 키 다큐멘트가 3개가 있어요. 자, 인보이스입니다. 그죠? 인보이스. 인보이스에 보면 여기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회사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 회사 이름이 나와 있고, 이 인보이스가 제대로 만들어진 인보이스인데, 회사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중간에 보면, FDA Registration Number라고 나와 있어. FDA 등록증이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 그럼 통관사가, 아, FDA 등록번호 여기 딱 있구나. 이걸 이제 FDA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요 등록번호에 나와 있는 주소랑 요 주소가 맞아야 됩니다. 틀리게 되면, 일단 빅데이터가 이게 뭐가 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목을 받게 되는 거지. 될수 있으면은, 식품 통관은 로키로 그냥 스무스하게 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게, 그 다음에 패킹 리스트입니다. 패킹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 주소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건 빌러블 레이딩이죠. 선화증권이죠. 이 선화증권에도 이 시프랑 이름이 다 똑같으면 근본적으로 에브리띵이 다 일치되기 때문에 훨씬 이저 FDA 빅데이터 시스템에서 캐치될 확률이 작다는 거죠. 네, 그런 점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통관사 분들이 나중에 여기다 매뉴팩처링 아이디라 그래서 요거를 주소를 이게 좀 이게 뭐라 그럴까요? 간편하게 만들어가지고 세관에 다 보고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주소랑 아까 보이는 주소랑 요거는 것들이 다 일치해야지만 나중에 주목을 안 받습니다. 여기 굉장히 실질적인 내용인데 한국 식품 회사들이 요런 점을 고려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브로커들이 끼게 되면 이게 조금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서류를 충분히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게 통관사를 잘 고용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그 파일러란 말을 했는데 그 파일러는 이 실제로 이 데이터를 이 FDA에다 보내는 사람인데 이 FDA 내부의 어떤 세미나를 가보면 이 통관사들의 이 파일러들의 레벨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식품 통관을 전혀 안 해보신 분이 통관을 하게 될 때는 아, 이게 상당히 그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예를 들면 신선식품을 통관하시는 분들, 그 분야를 많이 통관해 보신 분들이랑 거래를 하시는 게 훨씬 통관될 확률이 많다라고 그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통관사이긴 하지만 전혀 통관 안 하니까 저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통관 절차를 잘 이해하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5분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드리고 시간을 다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이 푸드 세이프티 플랜은 어떤, 뭐를 도대체 얘기하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식품 서티피케이트 잉그리디언트죠. 요 제품에 대한 성분표. 자, 그 다음에 햇삽, 요 공정도, 요런 거. 그 다음에 저 매뉴팩처링 프로세스죠. 실제 햇삽 플랜입니다. 햇삽 플랜. 요런 거. 요런 거. 그 다음에 햇삽 서티피케이트죠. 그리고 요거는 제3자 기관에서 어디트를 해준 우리가 유명한 ISO 뭐22 1000 요런 거 요런 서류들을 구비하고 있다가 수입자가 요청할 때 주면은 Foreign Supply Verification을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통관을 스무스하게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수입 식품 통관 준비 핵심 정리는 서류를 일치시키고 인보이스 정확한 정보를 적절한 정보를 기록하고 라벨 사전 검토하고 유해 식품 방지 비성인 성분 재발 그 인그레드에 넣지 마십시오. 세이프티 플랜 준비하시고 통관사를 잘 고용하셔가지고 통관 절차를 이해하면 나중에 뭔가 뻥 터졌을 때 아, 대체할 방안을 좀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뭐 제품 자체에 대한 전략, 제조사, 수입자 역할 이런 것들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은 요 7가지의 원칙만 잘 숙지해도 식품 수입 통관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크리티컬한 위험 요인들을 좀 피해 나갈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아주, 너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고, 자세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당연히 이제 식품 통관이 상당히 규정이 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내용을 많이 이렇게 다 파악하시기는 사실 듣는 분 입장에서는 어려운 게 맞는데요. 대략 개괄적으로 이런 게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될것 같고, 실제 이제 수출을 하실 때는 별도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전문가 상담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변호사님께서 아주 이제 실무적으로 도움을 주시다 보니까, 그런 실제 요령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뭐 당연한 걸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뭐 FDA 규정을 잘 지키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지, 뭐 다른 의도는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채팅으로 계속 지금 답변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네, 채팅 주시면 제가. 연락처